안녕하세요. 오프린트입니다. 현재 보시는 모델은 앱손 P405 모델이고요. 지금 롤 소프트웨어 없이 자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과연 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. 현재 가장 최소값으로 다음 용지와 다음 용지 값을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. 이게 된다면 굳이 복잡하게 롤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동을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낮장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게 용지 길이, 배출되는 길이를 여백 포함해서 같이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롤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아무래도 지금 시험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. 기존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보다 한 80%를 줄여봤어요. 80%를 줄여봤는데 이게 잘 되면 그냥 연속으로 계속 쭉 뽑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제 인쇄 의뢰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고요. 40의 장점이 용지가 약간 틀어지면 또 그때그때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용지가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나오거든요. 네. 배출이 끝나면 많이 줄여봤는데 그래도 저거밖에 안 되네요. 요새 용지를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또 수정을 해볼게요. 일단 제가 용지가 틀어졌으니까 용지를 또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용지는 다시 삽입을 하고요. 다음 장을 출력을 하는데, 다음 장 출력까지. 양비 자체만의 소프트웨어로 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최소값을 2로 잡았는데 그래도 나오는 게 많이 짧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상당히 기네요. 안전빵을 위해서 기본 세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존에는 용지 위치를 수정하고 나면 에러가 떠가지고 몇번 리셋을 해주는 동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수정이 돼서 바로바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네요. 롤 거치대가 오래 쓰니까 틀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수정을 해서 고객 여러분께 다시 배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속도는 보시다시피 되게 빠르네요.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완벽한 파우더 쉐이커 구동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고객들이 좀 짧게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낱장씩 잘라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
본인 편의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다이얼을 아마 다이얼 스위치를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말 그대로 배출 길이 조절하는 거죠. 장폭으로 배출하고 싶으신 분은 장폭으로 배출하셔도 되고, 짧게 배출하실 분들은 짧게 배출하셔도 되고, 그렇습니다. 거의 기존 거하고 이질감 없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상도는 1440에 1440 예상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, 낮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내일쯤 되면 오토피딩이 지금 장착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오토피딩이 되면 제가 이렇게 뒤에서 풀어주는 현장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리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잘라가지고 배출이 다 된 다음에 한번 자르도록 할게요. 배출 길이를 되게 최소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충분히 편의성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4.0 버전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3.0 버전을 계속 막혀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.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. 이제 P405 같은 경우는 아크로립 10을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. 두 번째 장부터는 웨이브 기능을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폰트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니까 웨이브 기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용지 배출이 짧아짐으로써 얻는 이점은 혹시나 미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다고 보고 있어요.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. 보시다시피 되게 짧게 나옵니다. 되게 짧게 나오죠? 이걸 길이를 조금 이따 수정을 해볼게요. 자르기 좋게.
다음 장부터는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5분에 한참 되고 길이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최소 길이를 다시 자르기 편하게 9로 바꾼 다음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얘도 자르고요. 여기까지 자르고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배추도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. 다음 배추를 보시면